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의 현무암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서울 은평구 연신내예요. 연신내요.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또 새롭네요. 그리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연신내 불과 도보 1, 2분 거리에 초역세권 현장 신축 아파트예요.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자주식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서울에선 드물게 100% 나온다고 아까 들었는데. 맞아요. 보통은 이제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초역세권은 다 기계식 주차 타워를 이용을 하세요. 네. 근데 여기는 다 일반, 자주식, 지상 그리고 지하까지 주차 시설 완비돼 있고요. 자, 오늘의 집 일단 보러 가시기 전에 지하 주차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슬로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깊죠? 생각보다? 근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양방향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맞아요. 폭이 괜찮아서 이용하실 때는 별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요 정도 지하주차장이 있는 신축 아파트 보시기 힘들어요. 너무 훌륭하네. 네, 좀 어둡긴 하네요. 오늘 우리 오는 줄 몰랐던 거 아니야? 불을 안 켜놓으셨어. 지금 지하주차장이 좀 어둡긴 한데 서울 초역세권에 이런 지하주차장이 있는 신축 아파트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우리 집 바로 있어요. 집 보러 가실게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전실부터 보실게요. 전실 네. 일반적으로 신발장, 키큰장으로 두 칸 돼 있고요. 네. 밑에 뜨임 시공, 그리고 단차 시공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문. 이렇게 망으로 된 거. 아, 망임유리. 망임유리. 네. 네. 요게 왜 좋은지 아시죠? 알죠. 깨져도. 깨져도 잡아주니까. 네. 이쪽으로 도시면 바로 일단 오늘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이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뷰가. 완벽한 시티뷰에다가 산도 네.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까요 한번 가서? 날씨 좋은 날 오니까 진짜 뭐 풍광이 좋네요. 진짜. 오늘 채광도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는 산이 보이고요. 이쪽은 또 이렇게 도로가 보이는 완벽한 시티뷰예요. 맞아요. 아니 여기 거실에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딱 휴식하실 때 그 기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 또 반해가지고 계속 보고 계시네. 팀장님 여기가 3600이 조금 안 돼. 3580 정도 나와요. 그럼 그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죠. 네, 서울에 서울이면 3m 나온 데도 있고 3.4 요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 요 정도면 일단은 폭은 굉장히 좀 그래도 여유 있게 나왔고요. 네. 위쪽으로 실링팬, 좋은 집에만 있다는 그 실링팬, 그리고 삼성 걸로 이제 긴 걸로 네, 시스템을 건 시원하게 할 수 있게 큰 거. 네. 큰 걸로 잘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요쪽으로 보시면 바로 붙어서 또 방이 있어요. 여기가 2번 방이에요. 네. 사이즈는 3200x2500. 사이즈 괜찮네요? 뭐 2번 방 치고 사이즈 나쁘지 않죠? 서울 2번 방인데 3m 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쪽으로 침대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책상 공간 쓰시고 하셔도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장롱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뭐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좋고요. 네. 네. 아, 근데 여기가 뷰가 자신이 있으니까 2번 방에 베란다 샤시를 해놨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냥 통으로 넓게 큰 걸로 들어갔어요. 네, 뷰도 좋고 뷰가 여기 좋고. 채광도 훌륭해요. 네. 네, 지금 이 시간대면은 원래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네, 2번 방까지 보셨고요. 네. 이번에 메인 욕실이에요. 괜찮은데요? 폭 넓다. 폭 이 정도면은 제가 뭐 팔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네. 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파티션도 광폭이네요. 파티션도 광폭. 그 다음에 여기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세면대 그다음 변기 그리고 잘 설치되어 있고 젠틀러 선반 그 다음에 거울 수납장까지 잘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도시면 바로 주방이 있어요. 오 주방 괜찮은데요? 구조가 조금 독특하긴 하죠. 이게 이렇게 꺾인 구조가 서울에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싱크볼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부러 그런 데도 많고 사실 공간을 최대한 쓰려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일자로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넓게 쓰려고 이렇게 만드신 맞아요. 거 같아요. 맞아요. 그 동선, 공간 동선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냉장고 자리 사용하시면 되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갔고 조그맣게 이제 아일랜드 식탁 있어요. 여기 따로, 식사하기 딱 좋게 괜찮아요. 잘 만들었네요. 네. 딱 뭐 한 세 분, 네 분 딱 쓰시고 인덕션이 어쩌고 네, 이것도 다 시공이 될 거고요. 네, 이쪽으로 세탁실 있어요. 여기는 주방용 다용도실이에요. 넓은데요? 발음이 진짜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미르 쪽으로는 이제 자동 빨래
넣는 거. 네, 건조대. 건조대. 아, 네, 이런 게 좀 약해.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제 통창. 네. 자, 지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 여기 층은 너무 좋아서. 이쪽에서도 나오는데. 크게 막힌 데가 없어요. 네. 앞에가. 다 뻥뷰예요. 아, 우와. 아니, 여기 너무 심하다. 다용도실 뷰가 더 좋아. 와. 위쪽으로도 산도 보이고. 네. 네. 산림하다가 요거 보는 재미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단차 시공돼 있고요. 네. 위쪽으로 이제 수전 하나씩 더 설치가 돼 있어요. 냉장고 여기다가 한 대 더 넣을 수 있겠네요. 냉장고 한 대 더 가능하실 것 같긴 해요. 보조 주방 같은 거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까지 보셨고요. 이번에는 3번 방 보러 가실게요. 팀장님, 여기 지금 방은 3100에 2300. 아, 다 길이가 3m가 넘네요. 3m가 다 넘어요. 잘 나왔는데. 서울이니까. 진짜? 근데 서울이면 3m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통은 2.5, 2.5, 뭐 2.7, 2.8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우와. 이 정도면 사이즈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이쪽도 그냥 창문 시원하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현장은 12층이에요. 네. 12층이라서 앞으로 보시면 진짜 방 어디서 보셔도 막힌 데가 없어. 뷰가 다 좋군요. 뷰가 다 좋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침대 놓으시고 이쪽으로 기역자로 해가지고 책상 같은 거 놓으셔도 좋고요. 자녀분들 공부방 쓰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번 방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 3300에 3200. 오, 딱 안방스럽게. 딱 안방스럽게 사이즈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벽지 색깔이 조금 제가 좋아하는 벽지 색깔. 이게 진중한 맛이 있어서. 네. 안방은 좀 아늑해야 돼요. 살짝 푸른기가 도는 약간 그레이 톤인데. 좋아요. 이런 거 좀 뭐랄까 좀 차분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네. 창문 딱 뷰 보시면은 뷰가 또 여기도 기가 막혀요. 아, 여기도 그냥 어디서나. 다 이렇게 어디서 보셔도 보여서. 산이 보이고 시티뷰. 그렇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안방 욕실. 안방 욕실 중요하잖아요. 네. 자, 안방 욕실이에요. 아, 작네요. 사이즈가 좀 아담하죠. 그렇죠. 그래도 세면대, 변기, 그리고 샤워 수전까지. 네. 잘 설치가 돼 있어요. 날씬하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샤워는 가능하실 것 같긴 해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다 보셨고 오늘의 집 다 보셨어요. 네. 여기는 연신내역 도보 1에서 2분 거리. 초역세권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괜찮아요. 들었어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3룸인데 분양가가 6억대. 오, 여기 초역세권에. 서울인데 저쪽 같은 은평구도 조금 괜찮은 빌라들 6억대 나가요. 3룸 방 3개가 다. 길이가 3m 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예요. 등기가 아파트고. 와. 그다음에 주차시설 다 완비돼 있고 인프라 싹 다 돼 있어요. 조건이. 네. 너무 좋네요. 조건이 너무 괜찮아요. 네.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뭐 빌라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제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하마TV의 현무함 팀장이었습니다.